결대로 자기가 이제 자꾸 작은 구조를 보고 있다고 하면은 빨리 눈을 씻어서 큰 구조를 찾아야 돼. 또 돌렸지, 붓을. 그죠? 물붓에서 너무 종이를 올려서 종이가 좀 뻑뻑해지면 드로잉 붓질이 뻑뻑해서 잘안 올라가지니까 종이를 너무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일어나게 하면. 일어나는 거, 알았죠? 예. 또 돌렸죠. 돌려서 끝까지 모양 봐주고. 그래서 아까 여기 칠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말랐죠? 예. 안 말랐을 때 너무 비비면, 너무 울어버리면 안 돼요. 미간의 근육 이름이 뭐라고요? 미간에 여기 퉁퉁한 부분 있죠? 비근근. 양쪽으로 이렇게 세로로 생기는 건 추미근. 알았죠? 예. 그 근육 모양이 발달된 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발달된 거에 따라서 도드라지겠죠. 예. 거울 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봐도 비근근 찾아보세요. 예, 이마에, 자기 이마에 비근근을 찾아보세요. 찾아서 자기가 한번 움직여보세요. 인상을 쓸 때, 뭐 웃을 때, 표정을 지을 때이 근육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았죠? 이마에, 이 미간에 있는, 미간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미간. 이 중심, 알았죠? 되게 퉁퉁하게 여기 미간을 많이 움직여요, 우리가 생각보다. 말할 때도. 자, 요런 식으로 어사선을 가는 게 쉽지 않지만 하세요. 자, 요렇게 한번 해줘야겠죠, 그죠? 예. 자, 이렇게 하니까 한 붓으로 뭐가 돼요? 톤이 나오죠. 톤으로 덩어리라는 걸 만들죠. 아까 색이 달라도 톤이 같으면 일단 바르라고 했죠. 그죠? 예. 지금 관찰하고 칠해요? 아니면 관찰하면서 칠해요? 질문 이해돼요? 관찰하고 칠해요? 아니면 관찰하면서 칠해요?
하면서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칠하면서 딴 데 칠할 걸 또 미리 보는 거죠. 네. 손이 쉬면 안 되니까 그 얘기예요. 관찰하고 칠하는 게 아니라 칠하면서 그 다음 칠할 것도 계속 찾아서 쉬지 않고 연결해야 돼요. 알았죠? 네. 이해되죠? 네. 네. 요 이미지는 덩어리가 좀 쉽게 잡힐 수 있어요. 왜요? 어렵지 않아요, 덩어리 표현이. 왜일까요? 빛이 세게 오니까 명암 구분이 밝고 어둡고, 그죠? 네. 구분이 명확하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눈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되죠? 네. 손은 천천히 해도 돼요. 눈이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손을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죠. 손을 빨리 움직이면 아무래도 그죠? 자, 이런데 안 밝죠? 네. 이렇게 연결하니까 덩어리가 더 잘 나죠? 네. 네. 이건 비교적 덩어리 내기 쉬운 빛이에요. 그죠? 네. 네. 수염도 같이 넘어가죠. 네. 맞아요? 네. 네. 이 위에 얹어질 드로잉 부츠를 생각하면서, 알았죠? 오늘은 착시라는 걸 배울게요. 착시는, 그러니까 대비라는 현상이 있죠. 네. 예. 사람의 눈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눈이 절대치를 읽는 게 아니라 상대치를 읽어요. 어두운 거 옆에 있으면 밝아 보이는 거죠. 같은 회색이 화이트 옆에 있는 회색이 있고 블랙 옆에 있는 회색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어두워 보일까요? 그죠? 똑같은 회색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게 대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은 그럼 절대치를 읽어요? 상대치를 읽어요? 상대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어두움이 옆에 있으면 더 밝아 보이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의 눈은 착시를 한다고 했죠. 그죠? 네. 그 우리는 좀 더 특별한 눈이 돼야 돼요. 착시를 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응. 그런 현상이 되게 많아요. 아까 다윤이가 검은색 옷이랑 피부랑 만나니까 하얗게 냅뒀죠. 네. 어두운 데로 불과하고, 그죠? 네. 검은색 옆에 있으면 좀 더 하얘 보이는 거. 네. 이해돼요? 밝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손은 손 안에 원기둥이 있다죠. 벽돌의 원리죠. 네. 좀 납작한 원기둥이어서 벽돌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거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세면으로 쳐주세요. 잘 봐요. 세면. 여기 옆으로 돌아가면 있죠? 네. 그죠? 손 안에 원기둥이 있다. 그리고 여기 꺾이는 면 남기고요. 네? 네. 여기 돌아가는 면 있죠? 여기 돌아가면. 요걸 또 이렇게 잡아주세요. 알았죠? 네. 네. 물론 여기 모양도 같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여기 넘어가는 거. 이게 지금 약간 밝아 보일 수 있어요. 이거 밝아 보일 수 있거든요. 밝은 쪽이긴 해요. 근데 밝은 면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밝은 면이에요. 네. 맞아요? 네. 요 손가락 중에서 제일 밝은 거는 요거예요. 밝은 면. 맞죠? 네. 그럼 이쪽은 옆면이죠. 네. 여기는 바닥면이죠. 자, 이래서 지금 자 그러면 손 안에 원기둥 있다가 되고 있죠 지금. 네. 응, 요 사이에 항상 면을 남기세요. 네. 이해돼요? 네. 요렇게 지르세요. 이게 연결돼 버리면 손은 또 계속 할 건데 요렇게 모양 잡아놓고 이따가 한번 덮으면 돼요. 또 요거 알았죠?
그리고 얘는 얘 밝은 면이죠 여기 그죠? 네. 예, 안에 대해서 밝은 면 돌리고 그리고 여기 또 여기 중간에 남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꺾어요. 요렇게 알았죠? 네. 여기 요렇게 잡아주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꺾어요. 세면 만들기예요. 이거는 알았죠? 네. 예, 세면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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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꺾어요. 알았죠? 면을 세 개 꼭 만들어주세요. 얘도 어두운 면. 자, 봐봐요. 여기 좀 밝아 보이죠? 그죠? 근데 눈 지그시 감아봐요. 밝아요, 안 밝아요? 왜 밝게 보여요? 여기 되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밝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조금 밝죠? 각도 때문에, 그죠? 오늘은 착시를 배웠어요. 예, 어두운 거 옆에 있으면 밝아 보이는 착시. 그런 식으로 착시를 하다 보면 톤 다 틀려요.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아서 톤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리고 붓끝으로 이런 거 줄은 좀 특징이 있으면 그건 표시해 놔주세요. 예, 한번 밀었으니까. 한번 밀어놨잖아요, 그죠? 예, 전체적으로 밀어놨으니까. 여긴데 이렇게 하면 여기 붓등이 관대는 경계 남아야 안 남아요? 묽어요? 붓등에는, 그죠? 붓끝이 진해요, 그죠? 이해되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또 여기도 세면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해주면 세면 돼요? 세면 되죠?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 여기 보다가 여기 한번 꺾였죠, 그죠? 예, 네,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돌려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중간에 하나 남기고 요렇게 면 찾으세요. 여기 면. 자, 그럼 원기둥이에요? 이렇게 찾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근데 중간면이죠. 그죠? 중간면이죠. 여기 면. 여기가 밝아 보이죠? 이게 밝은 게 아니라 채도가 떨어진 거예요. 명도와 채도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알았죠? 이게 밝은 게 아니에요. 여기 채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네. 피부 색이 채도가 떨어진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요 뼈 이름 뭐예요? 촉골이지? 이게 되게 중요한 뼈지. 이거 없는 사람 없지. 아무리 뚱뚱해도 이거는 나오거든? 왜냐하면 촉골의 위치를 애들이 여기 신근지대에다 붙이거든? 촉골의 위치를 너무 앞에다 그려. 그래서 촉골을 잘 찾는 게 중요해. 촉골을 잘 찾아야 이렇게 내가 손가락은 이렇게 세 면으로 만들면 세 면, 네 면, 다섯 면의 원리로 하면 덩어리 잘 나죠. 예, 애들 손가락 어려워하는데 손가락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예요? 손가락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팔목이에요. 알았죠? 팔목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팔목을 잘 그려야 돼요. 손가락은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내 안에 원기둥이 있다의 원리로 그려주면 덩어리 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계속 움직이죠, 우리가. 그죠? 손목을, 그죠? 그 손목이 동세가 나오게 그리는 게 어려워요. 까다롭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한번 덮어요? 안 덮어요? 덮어요. 같은 면이잖아요. 그죠? 덩어리를 좀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 조금 더 디테일을 그려줄게요. 손에. 여기도 여기 밝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밝은 면이에요? 안 밝은 면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가 옆이 어두우니까 밝아 보이죠? 근데 여기가 밝죠? 그죠? 얘도 그죠?
얘는 한번 다 덮어도 돼요. 그죠? 세면이 확실하게 나오면 다 덮어도 돼요. 얘도 사실 면 세 개 나왔으면 덮어도 돼요? 안 덮어도 돼요? 덮어야 돼요. 맞죠? 왜? 얘가 제일 밝잖아요. 얘는 세로로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는 밝죠? 밝은 거 맞죠? 지금 완전 벽돌의 원리를 완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손가락에 덩어리가 나요? 너무 단순한 원리죠, 그죠? 예, 네, 나 안에 원기둥 있다. 손 안에 벽돌 있다. 원기둥이나 벽돌이나 똑같죠? 각이 잡고 안 잡고의 차이잖아요? 결국은 돌아가는 세면을 그리면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세면으로 해석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쉬워지죠. 이러고 이제 머리가 하얗지만 머리도 돌릴게요. 요럴 때 이 틴트 회색이 요긴하게 쓰여요. 요 틴트 회색 있죠. 머리에 원기둥 있다네요. 맞아요? 요래 말렸죠. 머리에 완전 원기둥 있다네요. 이게 그냥 마냥 하얗게만 보이는 사람은 눈이 아직 톤을 많이 못 읽은 거예요. 그래요? 네. 이게 하얗게만 보여요? 흰머리가 다 하얗게 보여요? 아니요. 여기 톤으로 보이죠? 네. 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죠? 예, 묽게. 수염도 원기둥이에요? 네. 예, 요래 말리고 여기 밟고 요래 또 말리죠. 내 안에 원기둥이 다 원기둥이 다 그죠? 네. 내 안에 원기둥 천지다, 그죠? 네. 수염이 하얗게 보이는 사람은 아직 톤을 완전 못 보는 사람이에요. 톤하고 비슷한 키워드는 뭐가 있어요? 톤이 뭐예요? 명도, 또. 톤은 명도죠. 그럼 단계죠. 무슨 단계? 밝고 어둡고의 단계죠.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그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그림이 풍부해 보여요? 네. 이겠죠? 그죠? 톤은 명도, 명암, 밝고 어두움, 그죠? 네. 네. 그거 내가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